교회론 강의를 끝나고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순서상 유익할까 하다가 결국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누구랑 의논한 건 아니고 순서상 창세기 강의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요. 그러면 이제 표정들이 벌써 어우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끝나겠나.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인류의 원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구속사라고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앞부분이 구속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다 구속에 관한 책인데 크게 나누자면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선은 11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인류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인간은 타락이 되었고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되는가를 그대로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한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부까지 하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다가 끝났어요. 그만큼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먼저 가져야 될 이해 부분에 드려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신앙관뿐만 아니라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리가 관점을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사람은 결국 자기 틀 이상을 못 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림을 우선 하나 볼까요? 이게 달입니까? 토성입니까? 목성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 위치와 높이에서 지구를 이렇게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한 대답은 학습된 대답이지 경험적 차원의 대답이 아니죠. 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높이 올라가 땅을 봐도 참 새로운 경이로움이 들어옵니다. 야, 인간 사는 게 저거밖에 안 되는데 뭐 저기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붙잡고 헐뜯고 그랬을까 이런 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 지구를 저 정도 볼 정도의 높이에서 지구를 보면 종교적 경험을 하는 정도의 경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이야기를 서울대학교 그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박사가 프레임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용한 그림입니다. 지구예요. 지구를 이렇게 보면 저기에는 국경도 안 보이고 검은 사람, 흰 사람도 안 보이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볼수록 그 대상은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질이.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구를 저렇게 본 사람이 아마 이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몇 사람 있겠죠.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본 사람은 지구를 저렇게 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공통된 견해가 종교적 체험을 갖는 정도의 신비한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임을 결성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The Overview Effect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제가 그 책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최인철 박사가 인용한 인용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해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더라. 큰 그림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물을 다른 위치에서만 봐도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 성경을 대하고 읽고 살지만 창세기를 그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이 1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새로운 경이로움이 창세기 강해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 속에 경천동지할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것을 흔들림이라고 하죠. 견고하게 믿고 있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에 한두 번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창세기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서론격에서 창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에 대한 좀 이해를 가져야 돼요. 창세기. 창세기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두 단어죠. 천과 지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다섯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원문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무슨 암호 같죠? 사실 신학생들도 거의 그리는 수준으로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헬라어는 조금 우리가 쉬운데 히브리어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 밑에 점이 붙어 있죠? 글자 밑에. 저 점을 우리는 보통 모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후대의 학자들이 저건 읽기 편하도록 모음을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원래는 저 모음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서가 우리 글이나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이게 거꾸로예요. 저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트 끝에 단어를 잊어먹었네요.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단어가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성경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첫 글자 첫 문장 정도는 뭐 잊어먹어도 되니까 한 번쯤 내가 읽어본 경험을 갖는 거 유의미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레시트 바라 바라는 창조하다 만들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로힘 굉장히 낯익은 단어죠. 요거 하나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에트 그 다음에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자, 모두 몇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일곱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일곱 단어. 그리고 28개의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8개의 글자.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글자가 뭐냐면 다른 글자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첫 글자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자, 우선 이 창세기라는 책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레시트를 헬라말로 하면 게네시스. 이걸 영어로 바꾸면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뭐 현대가 거기서 땄는지 몰라도 이 시작의 책이다 그 정도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히브리말로는 베레시트,
헬라 말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시작의 책이다. 여기에서 책 이름이 따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그 책이 시작되는 첫 글자를 책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책 이름은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 독자의 시각이 있어요. 독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독자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읽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독자가 두 번째는 뭘 읽어요? 텍스트를 읽어요. 본문을 읽죠. 본문. 그런데 본문이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만 본문만 집중을 하게 되면 문자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보다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가 이 단어를 채택하고 이 문장을 썼을 때 무슨 이유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느냐를 아는 것 본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본문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 저자 누굽니까? 창세기 저자 누구예요? 자 이제 두 버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고 모세라는 분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자라고 해서 타이피스트가 타자 받아 찍듯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시지만 기록자는 그 사람의 손만을 이용한 기계적 기록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의 출신 배경, 학식의 유무, 인성, 이성의 이해력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유기적 영감을 한 겁니다. 그걸 보통 유기적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자는 하나님이시되 기록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창세기 시절과는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맞죠? 네,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는 이 책을 언제 썼나? 이것이 이 책의 의도와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됩니다. 뭐 어려워요?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죠? 예, 앞으로 어려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모세는 이 책을 어디서 언제 기록했는가를 아는 것이 이 책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선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지죠. 그리고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열어 모세를 양자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궐에서 40년을 살아요. 일단 이 기간은 아닙니다. 애굽에 살던 모세의 청년 시절에 기록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는 살인 혐의로 사실상 살인자죠. 쫓겨서 광야에 40년을 초계와 같이 바람에 불려 돌아다닙니다. 그 기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80이 되던 나이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등이 떠밀리듯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4대를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노예 공동체를 끌어내서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가나안에 들이지를 못하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목전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학설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중에서도 어느 시기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2년 남짓 머물렀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가 이때로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과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책을 받아 적지 않았겠는가. 근데 거의 그 기간 외에는 기록할 수 있었던 시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책을 썼던 시기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 중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대제국과 화려한 절정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지배되었던 삶의 가치는 철저하게 물질 만능 숭배와 우상 숭배예요. 히브리 노예들은 거기에서 비록 고달픈 몸이었지만 지독한 고생과 함께 그 문명을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다 쩌들도록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애굽의 문명을 그들은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뭐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오래된 그 약속의 실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산 밑에 200만 가까운 숫자가 운집에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터져나왔던 벌면소리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떡을 내라, 빵을 내라, 물을 내라. 심지어는 광야에 우리 죽어도 묻힐 매장지가 하나 없다. 이런 소리를 토해냅니다. 이것이 그대로 모세에게 불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때 이런 고조에 달하는 백성들의 불신앙, 불만을 뭘로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지도력으로 그 200만에 가까운 불평, 불만, 불신앙을 어떻게 잠재우고 어떻게 지도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성령으로 책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토라가 아니에요. 요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의 글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요, 뿌리가 됩니다. 즉, 이때에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또 한꺼풀 벗겨내야 될 질문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그럼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배경을 오늘 현실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브릿지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적용을. 여러분 저한테 가끔 적용 좀 해달라 그러시는데 오늘 좀 합시다. 적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5천년 역사의 가장 풍요한 시대를 맞았지만 가장 혹독한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신앙이 좋았고 정숙했고 정결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치루어냈던 6.25 전쟁통입니다. 그 직후입니다. 그때 가장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지금만큼 숫자는 안 되었을지언정 그때 가장 신앙이 좋았습니다. 고난의 풀뿌리를 먹으면서 초근 목피에 온 백성이 허리를 동일 때 가장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홍해 시대도 지나가고 광야 시대도 지나갔어요. 이제는 일제를 경험하고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5천년 역사의 가장 빠른 속도와 세계 혁신 국가 중에 언제나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 인성, 철학, 이 인문학적인 소양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장의 말씀처럼 홍해 시대도 지나가고 광야 시대도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이 꼭 그런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 애굽의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서 다 퇴색된 정도가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던져진 현실은 광야라는 매우 메마르고 척박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교할 거래야 애굽의 화려한 문명밖에는 비교거리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이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은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열어야 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라면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절만 가만히 우리의 마음에 담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모든 인생의 헝클어진 문제가 여기서 다 실마리가 열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는 책도 아닙니다. 지구가 몇 년 됐냐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제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실질적으로 그냥 선포하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은 창조론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책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환란 날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도 창조론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예수님도 스스로 동의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컵을 들었죠. 여기에 있는 누구도 저 컵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그냥 우연히 생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더위 먹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이 컵이 어떻게 우연히 생깁니까?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 왜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럼 왜 그 단순한 상식이 이 천지에 오묘한 질서를 보면서 무신론자가 나올까요? 그건 영이 죽어서 그래요. 나무 끝에 달린 풀잎사귀에 변해가는 색깔의 일정한 질서를 보면서도 거기에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경이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창조론을 시시비를 가리자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이 책은 과연 어디에 의도가 있을까? 자, 아까 히브리어를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오른쪽으로 읽으면 첫 글자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근데 이 글자는 사실상 두 개로 끊어서 읽어야 돼요. 베레시트. 베는 원래 뱃, 집이라는 의미도 되면서 동시에 전치사예요. 다른 단어와 결합이 될 때는 이게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에, 무엇에, 무엇으로, 무엇을 통해서. 자, 그런데 어느 단어와 붙어 있는가 하면 레시트라는 단어와 묶어져 있어요. 레시트. 이 레시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첫 것,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여기서 첫 열매가 레시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이게 레시트예요. 첫 열매 되셨도다. 자, 중요하니까 우리 우선 골로새서 1장을 띄워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을 잘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이 머리가 첫 것이란 뜻입니다. 즉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그 다음에 또 그가 근본이시요 레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에 뭐가 되려 하시며 으뜸. 으뜸이라는 것은 여러 중에 최고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은 시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모든 용례로 종합해서 볼 때 이 레시트라는 말은 시작 또는 첫 것, 근데 전부 누구와 연관되어서 설명하는 단어인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베레시트, 이게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그런 관점에서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이 얘기를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골로새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모든 세상의 역사와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 말이 태초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베레시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기막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언제부터?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뭐를 알리며? 그러니까 그 태초에 이미 뭘 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말을 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종말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종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알파는 헬라 말의 첫 글자입니다.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오메가는 헬라 말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사야서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말하자면 종말은 구원보다 앞서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펼쳐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 1절 속에 하나님은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누구로부터 끝이 나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끝이 날 것이다.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옛적부터 이미 보이고 계세요. 그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전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말과 창세기 1장의 태초라는 말의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없는, 시작 시간이 없는, 말 그대로 영원한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나 창세기의 태초는 in the beginning. 이건 시작이 있는 태초를 얘기합니다. 이 주석과 이 해석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환치시켜서 다시 설명을 할 때 이 태초라는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누구의 그림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레시트, 첫 열매, 시작. 그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장 16절 외우세요. 자, 띄워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태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태초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10절에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시초에 종말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두 번째 단어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도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기 시작할 때
인생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지만은 그 의미를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근이 오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그 입에서 처음으로 뛰쳐나왔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역사의 주어. 누구죠?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터져 나올 때까지 길고 긴 멀고 먼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 높은 대기권을 벗어나 지구를 보았던 이들의 합의된 고백처럼 우리는 지난 삶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창세기 강의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그런 삶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경이로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